됐어, 됐어, 켰어, 켰어. 켰어요? 됐다, 됐어요, 여러분들. 화면 나와? 네, 500킬 나왔습니다. 아, 500킬? 응. 오. 500명이라고는 좀 깜짝 놀랐다, 씨. 표정 관리 안 될 뻔. 됐네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들 먼저 피셨죠, 담배? 예. 저 혼자 야무지게 피겠습니다. 씻고 걸지 마요. 저 못 봐요. 아, 씻고 걸면 또 못 보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바로 씻고 걸어줄게. 내 할 바 아니잖아. 걸렸냐? 네, 걸렸습니다. 오케이. 라이터. 라이터 있나? 아니, 그냥 저기로 할게. 아, 됐어, 됐어. 이걸 여기 놔둬요, 그냥. 계속 사라지니까. 이게 맞아. 맞아요? 저도 코트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굴이랑 몸매는 빼고요. 아, 좋아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는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나 처음 들어. 어? 무면허가 돼. 저 면허 있어요. 2종 소형, 2종 보통 두 개 있어요. 아, 철판이 두꺼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요? 와, 불안 붙지 마라. 알바 아니라고? 요? 키우 오랜만에 들으니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야라이님 고맙습니다. 119개 감사합니다. 저 뿔테가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같이 얼굴 동그란 사람들은 동그란 안경을 껴야 돼요. 네. 렌즈도 껴봤는데 렌즈 안 어울린다고 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허성태 배우님께서 하신 거 봤어요. 시청료 시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궁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궁님.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콧박이개를, 이야. 제 목표요? 그냥 얇고 길게 사는 거요. 얇고 길게 가자. 이게 제 목표예요. 예, 제 욕심 다 내려놓고 그러고 얄팍하게 살려고요. 유튜브 보고 바이크 타는 여자가 이상형이라 한 거지 진짜 미인이시더라 키우키우. 응? 아니요? 저 바이크 유튜버는 안 봐요. 재미가 없어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바이크 얘기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셔서 바이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하라고 뚱땡이 새끼야. 오늘 이슈요. 오늘 이슈 컨텐츠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 방종각은 안 잡습니다. 항상 5시간 이상은 방송하려고요. 이제 방송한 지 3시간 됐네요. 코트님, 마듀 해보셨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마듀가 뭐예요? 마듀? 마듀가 뭐예요? 아, 씨발, 마사지 듀오 뭐 이런 거지. 개새끼야. 코트 형님 항상 응원합니다. 방송 화이팅.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듀 100% 마듀게 그거겠지. 형 20대 초부터 보기 시작해서 33살이네요. 이제 팬 가입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따는 시부랄. 병쿠지가 뭐예요? 아, 뱀파이어 서바이버 그 풀 영상 채널에 올려놨어요. 아, 그 동네 누나라는 웹툰이요. 네, 명작이죠. 근데 보다 말았어요. 가끔 보면 재밌고. 아, 전당포 게임이 그거예요. 집주인 딸내미, 하숙집 딸내미 그거는 보다가 말았어요. 네. 흑백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풀컬러를 좋아해요. 휴먼지. 저 새끼 또 색도 골랐네. 휴먼지 새끼. 스팀 러브 딜리버리 해줘. 러브 딜리버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기 풀 영상 채널에 있는 거. 선물도 받으세요? 네, 택배. 네, 선물 뭐 어떤 거 보내시려고요? 저한테 선물을요? 아, 너무 감사하죠. 뭐 보내시려고요? 도시락 폭탄. 아, 정찬우, 그래, 오메가3 지금 먹고 있어요. 오메가3 잘 먹고 있어. 보내주신 뭐 먹을 건 다 먹죠. 전동 안마기요. 형님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청나 내상엄. 요새는 이러지마. 김서방이 뜨는 야툰입니다. 키우. 아, 그래요? 스팀 미연씨 러브 딜리버리 해보라고 쓰라로마. 아, 뭔지 아는데 노잼이에요.
카페 탐방이라도 좀 해보라고. 오늘은 밥 안 먹나요? 오늘은 먹방 안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밥 먹었어요. 네. 어제 먹방을 망쳐가지고 약간 두려움이 생겨서. 진짜 힘들게 살아왔는데 형 방송 보면서 진짜 힘내왔거든요. 이제야 여유가 좀 생겨서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인천 서구 청라 롯데캐슬 그 메일 보내주실래요? 예. 남정네 3명이서 예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네요. 집 주소 까기는. 형님 예전처럼 신입 BJ어 캠 부르고 술 먹방은 이제 안 하시렵니까? 네. 그거 안 그래도 할 거 없을 때 야 차라리 그냥 합방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얘랑 합방하겠냐 이러는데 형님 새벽에 볼 게 생겨서 그것도 맞네요. 너무 좋네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는 항상 방송에 악플 읽기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나 뽑고 코트 상사 시즌 이가시죠 형님. 나중에 할게요. 꼭 할게요. 네, 3월 달에 꼭 하겠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꼭 양날의 검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언급 안 할게요. 3월 달에 꼭 할게요. 네. 형님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동전 모아서 형님한테 후원하는데 짜릿하네요. 감사합니다. 집밥은 안 그리워요. 요즘 밀키트 너무 잘 나와서 밀키트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곰곰 밀키트. 수건 돌리기 말고 식구 돌리기 합시다. 감사합니다. 채팅창 읽는 게 방송이냐?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채팅창만 쳐 읽고 있네. 시발년이. 오늘은 좀 봐주세요. 오늘은 좀 방송이 뭐 재미가 재미없게 뭐 일부러 제가 재미없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좀 봐주세요. 예, 내일 또 성적 청단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코웃도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도 좀 있고. 형님 오늘은 코스모스 버서스로나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몸이 컨디션이 막 완전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예 어제같이 막 너무 12시간씩 방송하고 그렇게 안 할게. 오버페이스로 안 달릴게요. 시바라 욕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이런 날은 맨손 샤브샤브 조져서 멘탈 나갔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행님들.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비서 하지 마세요 하다가 자객이 허위로라도 신고하면 코트님은 아니지만 안마방은 맨날 자 그만하세요. 그 저 폭로 안 당할 짓을 하면 되는 거고 호형 접촉하고 마방도 이제 못 가는데 그냥 남은 방송 시간 동안 술 먹방 해주면 오늘 술 먹으면 내일 방송하기 힘들어요. 네 오늘은 좀 체력을 비축하는 방송. 시간은 솔직히 조만이야 일찍 들어가 오전 6시까지만 해. 7시간을 방송하라고? 방송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라샤라도 하십시오. 그라샤 네 그 알았어요. 그 카페 좀 탐방 좀 하다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오늘. 예. 좀 형님 진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이제 폭로 당할 거 다 당한 거죠? 없죠, 이제. 뭐 폭로 당할 게 뭐 있어요? 다 까발려졌는데. 네.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장 상태입니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낙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안 할게요. 예. 그래도 난 형입니다. 믿지 마시고 그냥 좀 지켜봐 주세요. 예. 믿으란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자, 네, 카페 오죠. 자숙할 때 여자 만났어 안 만났어 솔직하게 말해라. 세 명 만났어요. 한 7개월 동안. 네. 다 잘 안 됐어요. 그래도 힘들 때 그 잠깐씩 옆에 있어 주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죠. 그녀들에게. 예. 그새를 못 참고 만났네. 마방걸 로만 보니까 잘 안 되지. 그놈의 그 두 글자 미음 비읍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어제도 엄청 두드러 맞았는데. 형 여자 말고 나 만나주면 안 돼? 나 형 게이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요. 제 성 정체성은 언제나 예, 이성. 코영, 타비제이랑 합방을 피하는 게 모자이크 당할까봐 그런 거지? 아니요. 마방에 절대. 마방도 마방 간 거 아셔? 몰라요. 뭐라도 해라 제발. 심심하세요? 아 지금 다들 심심하세요? 근데 형님 바이크 모임 말고 진짜 제대로 팬미팅 할 계획 있으시나요?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코로나 끝나면은 뭐 같이 영화라도 한 편 보면 좋겠죠. 코로나 끝나진 않으니까. 만약에 사적 모임 우리끼리 가졌다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그 모든 화살이 나한테 꽂힐 텐데. 자, 보죠. 아, 카페 통계 진짜 오랜만에 눌러본다. 네. 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복귀 날부터 해서 이제 카페가 영화 얘기하니까 코엑스 흔들릴 거 상상 가네. 예. 네. 다시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 원래 예전에 50, 60만 이랬는데 좀만 더 잘 키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유튜브 영상도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잠깐만요. 다시 민심 돌아온 것 같아서 좋냐, 돼지냐나? 이게 민심이 돌아온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예. 네. 열심히 해야죠. 채팅창을 보세요. 민심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나 방송할 때 진짜 그 방구 소리가 들어간 거야? 아, 오지게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예. 자숙 기간에 마방 갔다 안 갔다. 몇 분에 나와? 찾아드릴게요. 풀 영상에 나와?
저도 나옵니다. 아. 소리가 어땠길래 그렇게 더러웠어? 방군물. 방군물이란 단어가 존나 웃기지 않아요? 김치 방군물. 똥 나왔던데. 그거 야 링크 줘봐봐. 한번 들어보자. 한번 리얼 사운드 한번 들어보자. 어제 제가 이제 마이크 끈 줄 알고 방구 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크가 안 꺼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방구 소리가 존나 리얼하게 나갔나요? 좀 길게 끼긴 했는데. 네 싫어. 아예 한번 들어봐. 내 건강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당근 좀 나왔겠네. 감사합니다. 코팔계대 방송국 들어가봐. 거기에 있어요? 이건가? 어 미안해요. 마이크 꺼놨어. 와 잠깐만. 14년아 야식 처먹고 있는데 마이크 꺼놨어. 이게 존나 역겹네. 채팅창 보고. 와 미안해요. 역겹네요. 예 엉덩이로 이야기하냐 18 질깐이. 아니 이때까지 방석 위에서 저리 똥방구를 쳐갈겨 놓고 냄새 안 난다고 하는 거였음? 방석한테 사과해라 시발. 표정이 존나 역겹다. 형 김치 똥방구 꼈네. 시옷비읍 이게 맞아? 야무지네. 와 저건 진짜 똥방귀 개싼 건데. 이제 입보다 엉덩이로 노래를 더 잘 부르네. 항문으로 노래하는 코트. 아니 나 랄프 반응이 더 웃겨. 뭐. 와 시발 저 방석 지금까지 방구 뒤지게 껴놓고 역힘들한테 냄새 맡게 한 거임? 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저 정도면 솔직히 조금 삐져나왔는데 지으떨었다 진짜. 저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역겹네. 키우. 랄프가 뭐 뭔가요? 의자색 변했겠다. 시발 키우. 몸 살짝 들썩거리는 거 존나 열받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와 랄프게이랑 좀... 흠게이야 방석 냄새 한 번만 맡아봐. 와 형 메일 드렸어요. 근데 방구 소리는 진짜 개열받네요. 그 메일에다가 무슨 저, 네, 오토바이 시동 거냐? 어 뭔가요? 아 랄프하니 너무 웃겼다. 뭔가요? 진짜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알림 좀 해주세요. 이제 햇반 돌리고 올게. 뭐 해달라고? 네이버 알림 인증. 너 컴퓨터 너 저기 없어? 뒤에 있는데 계속 끊겨요 가끔씩. 아이 정말 다시 해봐. 야 뭉바이크가 어딘 줄 알아? 뭉바이크요? 나 예전에 그 엑스맥스 샀던 데인가? 번호 바뀌었다고 연락 오는. 인증했어? 됐지? 네. 어. 아 바이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뭐 볼까요? 마방구. 미친놈.
놈들 진짜 미친 놈들이네. 에? 아, 뭉바이 거기구나. 네, 거기. 야, 스윙스 사건. 어, 결국은 스윙스랑 안 풀렸나 보다, ACB. 따끈따끈한 신작 소식입니다. 뭔 내용이야, 그래서? 그는 저한테 사과할 거 있는 거 알지 않아요? 당신이 비밀로 아래서 몇 년 동안 입 닫고 있다가 오늘 차단을 풀었으니 연락처를. 어쩌라고? 잠깐만. 입 닫고 사니까 저는 국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입 닫고 사니까 가만히인 줄 아네. 양심이 없나. 윙스랑 소통했고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떳떳하고 애초에 질질 끌 생각도 없어서 끝낸다 라는 글을 게재해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뭔 얘기야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냥 잼만 날리고 그 내용은 없는 거네? 에이씨. 방제 좀 바꿀게요. 너가 날 감히 먹는구나녀. 근황 이분 고소 네티즌들 상대로 고소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 뭐 다들 아시죠? 좀 못생긴 남자친구.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이 채널이 스푸닝인가? 그 약간 야한 얘기 많이 하는 채널인데 좀 내용이 이거였어요. 좀 굉장히 외모적으로 떨어지는 남자친구랑 관계를 하면은 어떤 기분인가. 못생겨도 상관없는데 전 못생기면 더 못생긴 사람만의 약간 쾌감이 있다. 못생긴 남자랑 할 때 그런 쾌감이 있는데 너가 감히 나를 먹는구나 이런 이야기, 이런 인터뷰 내용 때문에 뭐 커뮤니티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살을 많이 빼셨네요. 정말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소했다라는 내용. 근데 그 고소를 당할 만한 그 이분한테 악플 달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자였다 이런 얘기였네요. 그래요. 평인했다. 마방 그 여성분은 어떻겠어? 조현병 환자가 무서운 이유. 심상치 않은 등장. 자신은 미국 국적의 주립대 교수라고 소개하는 그녀. 의심스러운 윗집 사람들. 방송에 제보한 이유는 윗집 사람들이 수상해서 이 여성분을 제보했다.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서너 명 패거리로 그 집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남자랑 같이 올라가고 그 남자 혼자 몇 시간 후에 나가고 불법 성매매를 의심해서 윗집에서 CCTV를 보고 윗집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주민들은 황 교수에게 반박하는데. 우리에게 사고가 생긴다면 맵토 남자의 짓입니다. 집안으로 가스를 넣고 미행까지 합니다. 뭔 말이야? 너무 길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길어. 결론적으로 망상이라고. 예. 별거 아니네요. 아이폰 보안이 좋은 이유. 씨발 뭐 호환되는 게 있어야지 개새끼들이 창문 없는 집에 도둑 안 든다고 보안 좋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다음에 무조건 갤럭시 산다. 명쾌하군요. 고소를 당하는 댓글과 그렇지 않은 댓글, 문제가 되는 댓글. 야 이 돼지야 살 좀 빼라. 아유 비계덩어리 새끼. 외모와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댓글. 찌질한 새끼,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놈. 다소 무례해도 범죄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 찌질한 놈 죗값 달게 받아라 파렴치한 놈. 1년 만에 방 청소했다. 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좀. 와, 쥐까지 죽어 있네. 통영에 위치한 욕쟁이 카페. 정신은 사춘기 때부터 아팠던 년. 이회수 쌤 빌? 어울리는 머리를 해 빙신아. 툭하면 첫 삐지고 지랄인 좆밥 30살 놈. 무조건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곤한 년. 좀 빡세네. 존잘? 친한 척 하지 마라. 씨바 깡패냐나. 씨바 KCM인 줄 패션 쓰레기 년. 팔토시 했다고 KCM이라고 놀리는 거야? 좀 욕을 너무 세게 하는데? 내가 이런 카페 차리면 잘할 것 같아 왠지. 전 정말 욕을 잘하는 것 같아. 욕에 자신 있어요. 네. 나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저런 카페 차려가지고. 어망구 뒤진 년. 지가 잘생기고 살 빠졌다고 하는 놈. 나음당한 년. 미친 년. 그래요? 성욕 부산물 새끼. 아니 근데 다 패드립이네. 빡세네. 커피에다 방귀 낄 거잖아 식돼지려나. 씨발 만들기 존나 어렵노. 이거 그 곰돌이 푸에 나온
피글렛인데. 중국산으로 변했네. 대구 사람들이 80%의 확률로 사투리인지 모르고 쓰는 말. 뭐 했다 아니에요? 뭐 한다 아이가. 이것도 대구에서만 쓴다고 함. 너무 놀랍다 아니에요? 언니, 이거 완전 웃기다 아니에요? 그래? 코로나 확진 후에 모유 색깔이 녹색으로 변했대요. 와. 녹차. 코로나 19에 감염된 후 모유가 연녹색으로 변했다는 말을. 코로나 걸린 뒤에 몸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모유색이 변한 것 같다고. 상품 문의입니다. 돌핀 팬츠 남자가 입어도 되나요? 입지 말란 부분 없습니다. 역대급 비주얼이라는 나는 솔로 6기 여성 출연자분들. 나는 솔로 그렇게 재밌나? 근데 이거 자기 알리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나는 몰입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족 평균. 다음 분쇄기. 아 이거 안돼 너무 야해. 그냥 데스크림. 어린 시절 훈련장 기구들. 원심불리기. 유격 훈련장. 통돌이. 저거. 이거 그거야. 분쇄기라고 돼 있는 거. 예. 남자 잡아뜨리고 이런 거예요. 예.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사용이 금지된 무기들, 머스타드 가스, 겨자 가스, 겨자나 마늘이랑 비슷한 냄새를 풍깁니다. 독가스 화학무기라고. 이게 얼마나 빡세냐면 화학무기로 피부에 접촉시 수포가 오르고 화학적인 화상을 입힌대.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지녔기에 영하 1917처럼 참호에 웅크린 적군을 죽이거나 밖으로 꺼내기 위해 대량의 겨자가스가 사용이 됐었다고. 신경가스.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해 신체를 망가뜨리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포스켄 가스. 가스류들이 좀 많네. 질식하게 만들고. 최루가스. 호흡을 방해하는 화학무기이기에 헤이그 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됨. 우리나라는 그 위해성을 인정해서 2011년에 전량폐기 처분했다. 지뢰. 발목 지뢰. 창이 달린 부비트랩. 이거 옛날에 베트남전 때 많이 썼잖아. 저 땅 파놓고 저렇게 창을 꽂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이제 똥이나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묻혀놔요. 그러면 이제 그 파상풍을 일으키는 거죠. 녹슬고 막 이래가지고. 펜가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그런 세균들이 증식하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1979년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으로 금지됨. 생물무기, 쥐.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운용한 대전차견. 페스트를 유발할 수 있는 쥐, 모든 생물무기는 금지되어 있다. 대전차견은 보통 공격과 다르게 개한테 폭탄을 묶어 탱크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해서 자폭하게 하는 끔찍한 무기였다고. 그래서 궁견으로 취급받지 않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야, 이건 좀 너무 잔인하다. 인간의 그 전쟁에 동물을 이렇게 개입시키는 게.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도 금지된 무기구나. 하긴 이거 사람 불태워버리는 거잖아. 존나 멀리 나가네. 와. 겨자가스처럼 1차 대전 당시 참호의 숨은 적을 태워 죽이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민간지역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군인끼리 싸울 때는 허용된 희한한 무기이기도 하. 군인끼리 싸울 때는 이걸 써도 되는데 민간인들 있는 곳에는 쓰면 안 된다고.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끼리 금지시켜놓고 싸우자. 우리 정정당당하게 총으로 싸우자. 사람은 어쨌건 죽이고 그런 일인데. 웃기다. 난 이거 자체가. 풍선폭탄. 위성무기. 위성무기가 있어? 이런 게 되나? 민간인 차량 등으로 위장한 무기. 방사능 핵무기. 미친놈들. 콤프로스트 사건 어제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트위치에서 어떤 분이 방송하셨었는데 콤프로스트 그 보여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콤프로스트 샀는데 아직 밀봉 상태인데 뭔가 소리가 으아. 영상이 있었는데 삭제됐나? 전 뭐 결말이라고 하니까
뭔 내용이냐면 콘포스트가 있었는데 안에서 뭐 쥐새끼가 이렇게 막 그 뭔지 모르는데 뭔 바스락거리는 소리 계속 난 거야. 콘포스트 제품 모서리 밑에 동전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고. 묶음 포장으로 가운데 굴곡이 생겼고 구멍으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와 동시에 시리얼 내려가는 소리가 뜨문뜨문 난 거였다고. 큰 봉투에 부었는데 벌레는 나오지 않았다고. 제품 불량이라 수거해갖고 우려했던 벌레는 없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에이씨발 기대했더만.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오늘 이따 뭐 공개한다 뭐 이래가지고 안에 뭐가 나올지 기대했었는데 노잼 엔딩이네요. 똑똑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 소개팅 어플이 사라진 이유. 이거 약간 고전이긴 한데 예전에 옛날에 그 일베에서 퍼진 그 일베빨 자료긴 한데 오랜만에 보네요. 새우야 또 속냐. 지금 모자 썼지. 얼굴은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진 줘봐. 기다려방. 잘생겼네. 나이 거짓말이지? 25이야 민증 만나면 보여줄게. 일단 와. 알았어. 터미널 오면 톡해. 치킨 시켜야 돼? 누나가 살게. 술은 너가 사. 알았어. 버스 터미널에서 그 여자랑 이렇게 넷상으로 연락하다가 이제 실제로 오프로 만나는 거죠. 인증샷 좀 보내봐. 알았어. 내가 치킨 살게. 근데 모텔 가? 집 안 가고? 그 근처야. 모텔 가기는 돈이 아깝잖아. 너도 일찍 가야 되고. 그치? 지금 좀 시골인데? 있어봐. 아 찍어봐. 대충 알 수 있어. 버스 탄 것까지 인증하고. 진짜 다 왔어. 찍어서 보내봐. 손가락 V하고. 심포만도 앞이야. 사진 보여줘. 그래야 누나가 나간다. 세호야. 아 진짜 너무하네. 돌아가거라. 아 매너 해줘 제발. 나 22살 남자야. 아 뭔 매너인 게냐. 씨발 새끼야 어서 돌아가거라. 그래 고맙다. 정신 차려라. 세호야 누나야.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장난 그만 쳐. 매너 해 제발. 누나 집 갈래 그냥. 누나 삐졌어. 아 매너 해요 누나. 세호야 또 속냐. 새 또 속. 이거 고전이긴 한데 또 봐도 웃기네. 아직까지 이어지는 결혼식 뒤풀이 문화. 웅천해수욕장? 빠따 때리는 거야? 한 대당 10만원 폭력적인 결혼 문화. 결혼한 신랑 빠따 맞기. 한 대당 10만원이면 쌉 가능이라고? 존나 아플 텐데. 야구빠따로 안 맞아봤죠? 야구빠따로 맞으면 진짜 미쳐요. 예, 뼛속까지 아파.
부모가 되고 싶은 이유. 아이 귀여워. 어우 야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와 이빨도 안 났구나. 아이 귀여워. 공대 어릴 때 같네. 저 어릴 때 완전 천사같이 생겨서 가지고 저 어렸을 때 유괴당했던 얘기 했나요 제가? 저 유괴당했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거 겨우 발견해가지고 엄마랑 아버지랑 찾아온 거. 진짜예요. 네, 저 유괴당했었어요. 어쩌라고? 뭐 그래요. 어렸을 때 진짜 천사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랑 그 저 뭐야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누나가 한 뭐 7살인가 8살인가 기억고 내가 누나랑 5살 차이 나니까 3살? 2, 3살 때? 그때였는데 이쁜 게 아니고 맛있어 보여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냥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눈을 떼지를 못했대. 애긴데도 후광이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다 아우 애기 몇 살이야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다 지나갔었대.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를 밖에 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잠깐 이제 한눈판 사이에 누가 날 데려갔다 그러더라고. 그 데려갔었다 그러더라고. 자라면서 왜 악마가 됐는지.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아줌마가 나를 데리고 가다가 그 걸려서 데려왔었대. 그때 잊어먹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지금은 왜 최민식인가요? 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일본 여성 프로게이머 키170 이하 남자에게 인권은 없다. 키170 이하 남자는 인권이 없다. 인기 여성 프로게이머 폭언에 비판 속출로 미안해요. 사과문. 그 논란이 휩싸이자 사과문 게시. 이후 스폰서였던 레드불에게 손절당하고 2월 17일 선수도 계약 해지당함. 야 근데 그 약간 탈모인 사람한테 탈모라고 놀리는 약간 그런 능욕하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겠지? 키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난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탈모지 이렇게 뭐 대머리지 뭐 이래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던데. 너 돼지지 그래도. 근데 키 얘기에는 은근히 좀 더 뭔가 성역화된 것 같긴 해. 키 가지고 그래버리면 예전에도 카페 뭐 키 얘기 관련해서 뭐 남자 키 백 몇십 몇 뭐 170 이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도 있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는 막 투기장이 열려 있더라고. 서로 막 싸우고 키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파렴치 아니지. 아니 근데 키보다 얼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뭐 자신을 가꾸는 이유가 어쨌건 이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제일 크잖아요. 예. 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매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남자는 매력. 여자는 외모? 펜가이 감사합니다. 예. 외모도 좀 중요하지 않나. 키스도 대단히 존나 크면 그냥 취용만이다. 얼굴이 파란이다.
몸매, 외모. 거기도 중요하지 형. 성격? 뭐 그런 거? 된장통이 중요하다고요? 된장통. 김치에 미쳐버린 한국인들. 갈치를 넣은 갈치김치. 생갈치를 넣는 건가?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감칠맛 오질 듯? 먹고 싶다. 볼락김치. 이거는 좀 너무 크다. 이거는 구액. 브로콜리 김치 하나씩 들어있으면 먹을만하지. 브로콜리 김치는 괜찮다고 봐. 양배추 김치는 진짜 별로인 듯. 어, 확실히 김치는 국산 김치를 써야 되지 않나. 양배추보다는 정말 배추 그 자체. 토마토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쁘지 않을 듯. 토마토 식감도 좋고. 참외 김치도 괜찮을 듯. 달달하고 먹을만할 것 같아 뭔가. 어, 무김치랑 약간은 좀 다른 듯한 뭔가 색다른 식감. 참외 김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과 김치도 달짝지근하니 뭐 괜찮을 것 같아. 아삭아삭하니 난 요것도 허용 가능. 포도 김치는 허용할 수 없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내절이지 않나. 샤인머스켓 김치. 김치가 아니라 그냥 겉절이 같은데요. 어, 딸기 물김치 존나 맛있을 듯. 맛없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다 쳐먹어라 독배지려나. 복숭아 김치 맛있을 것 같아. 향긋하고. 아스파라거스 김치 괜찮지. 고수 김치 나쁘지 않죠. 파파야 김치. 감귤 김치는 그냥 뇌적, 이건 좀 약간 광기인 것 같아. 어, 이제 좀 너무 귤 원틀로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어, 그래서 생각해내서 나온 게 감귤 김치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광기에 가깝다. 키위 김치, 파인애플 김치, 망고 김치.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두리안 김치? 박하 김치, 민트 물김치. 상남자 빙고. 상남자 빙고래 이게. 볼게요. 오, 졸라 길어. 졸라 크네. 이게 상남자 빙고라고 하는데 현상금 걸려있음. 바지 안 입음. 대리석 덮고 잠. 글을 못 읽음. 직접 사냥한. 존나 재미없네. 씨발 창 늘린 저기가 없네. 아, 이런 걸 왜 올리는 거야. 너무 재미없다. 이게 뭐냐. 비영신. 에휴. 형 오랜만. 아, 우리 피키 오랜만이야. 100개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노잼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활정주라 그러는데 에이, 이런 걸로 활동정지 주면 안 되죠. 에이. 자료 올려주는 거에 감사해야죠. 다음. 운동여의 반전. 오. 풀업을 야무지게 하네. 이야. 아, 씨. 남자였네. 대구 사람들이, 대구 사람, 아,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 가서 버스를 타면은 충격을 먹는다고. 다 내려주세요. 종종입니다.
아저씨 이거 하양업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11시 반이에요. 영업 종료라고요. 그렇게 버스 앞쪽을 잘 보고 타시지. 나 여긴 어디? 난 누구? 막차가 종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특정 정류장에서부터는 불을 끄고 차고지행으로 가버린다. 그 다음날 그 정류장에서 다시 영업 시작한다. 그래서 버스 타기 전 마지막 종착지를 확인하고 타야 된다고. 막차가 종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특정 정류장에서부터는 불을 끄고 차고지행으로 가버린다. 야 진짜? 레알? 실화야? 저번 주 대구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개 충격받음. 탈 때랑 내릴 때랑 교통카드 다른 곳 찍어야 되고 구별돼 있고. 이건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거짓말 리얼임. 팻말 앞에 달려있다고. 진짜 나 본인 먹은 사람인데 리얼임. 화끈하네. 시간되면 내리라 그런다고. 안아달라고 수작 부리는 댕댕이. 헐 귀여워. 도로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어 뭐야? 귀신 아니야? 이거 뭐 주작인가? 뭐야? 어 귀여워. 귀엽네. 혀가 긴 누나. 졸라 우와. 혀가 엄청 기네. 턱 밑으로 나와버리네. 턱 밑으로 한 3cm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은 코 덮어지겠다. 오늘자 당근마켓 레전드. 사용감이 맞나요? 사용감이 좀 있나? 뭘 파는 거지? 안녕하세요. 사용감 맞냐니까요. 어우 싸가지 없어. 저는 이러면은 바로 그냥 꺼져 이래버릴 텐데. 새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감이요. 한 번도 착용 안 한 새 상품입니다. 제가 살게요. 직거래요. 신어보고 살게요. 네? 직거래라니까요. 사기예요? 아니 새 상품인데 어떻게 신어봐요? 샀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다른 매물 알아보세요. 그 이모티콘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신발을 신어봐야 사지 무슨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네요. 차단할 거니까 답도 하지 말아요. 아니 새 상품 어떻게 신냐고 씨발아. 진짜 저래? 당근마켓 나 한 번도 이용 안 해봤는데. 집에 있는 로잉머신 팔고 싶다. 200만원 주고 산 건데. 당근마켓에 올리면 팔릴라나? 저게 뭐였지? 컨셉이었나? 로잉머신. 컨셉이 맞네. 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저게 됐네. 아직도 149만원 컨셉 2 로잉머신. 네. 이거 집에 있는데 제시점요. 사용감 거의 없음. 네. 10회 미만 사용. 네, 이거 집에 있어요. 또 뭐 하나 살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고 막 장비 그런 게 좀 심해요. 장비병이 심해갖고.
이거 선수들이 진짜 태릉에서 있는 태릉에 있는 그 물건이에요. 예. 선수들이 쓰는 거. 사용감 맞나요? 없어요. 저거 진짜 당근에다 내놔야겠다. 한 80 정도에 내놓으면 바로 나갈 텐데.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여자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소개팅. 나는 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소개팅 경험이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소개팅 얼마나 설렐까? 소개팅 요즘 많이 하던데 엄청 설레죠. 요즘은 SNS부터 이제 서로 교환하고 그러고 시작한다고 하던데. 아바타 소개팅, 그게 어떻게 소개팅이에요?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저 그 아바타 소개팅 할 때 솔직히 웃길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웃길까?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어떻게 해야 재미줄까? 앞에서 미친 척 존나 했지. 근데 살만 빼면, 아 살 안 빼면 소개팅 성립이 안 될 것 같다고. 아 제일 여자들이 제일 극혐,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코순이 분 중에서 남자 볼 때 제일 보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남자들 대답은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여성분들만 말해주세요. 성격 많이 보는구나. 역시 솔직하네. 성격 외모도 솔직하네. 예, 외모랑 성격 보신다고. 저는 면허부터 봐요 오빠. 저 씨발 새끼는 뭐하는 애인데 BJ 닉 따라놨냐? 요롱롱? 널로 와봐. 뭐야 이 새끼 이거. 여자 아니네. 그지? 보통 성격 많이 보죠. 성격. 294명의 여자가 생각한 성공적인 소개팅이래요.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일단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 화술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우 생각했던 거 되게 미인이시네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맞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렇게 들었는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대박. 야 진짜요? 저는 여기서 좀 집이랑 좀 걸려요. 네. 아 뭐 하영이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성격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소개팅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예.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 그럼 뭐 저희 차 마시고 식사나 하러 가실까요? 네. 네. 이런 느낌이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성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채팅창 아니요 이러는데. 극혐이라고요? 개 싫어? 나도 니네 싫어 씨발년들아. 나도 니네 싫어. 네가 마방 가는 이유를 알겠다. 닥쳐 씨.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팅 하게 되면은 리얼 찐으로 하게 되면은. 아 저는 뭐 얘기 들으셨다시피 좀 방송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네 좋아하는 뭐 유튜버 있어요? 아 진짜요? 혹시 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오히려 전 좋아요. 저를 모르시는 게. 네
닉네임 뭐냐고요? 아니 재미없어요. 아 진짜 아 텐션이 너무 낮아서. 근데 얌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첫 번째. 나에 대해 계속 물어봐 줄 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왜냐면 나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거니까. 세 번째. 은근슬쩍 다음 약속을 잡을 때. 아, 델리만주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제가 되게 잘 아는 데 하나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예. 저녁에는 막 퇴근 시간 후에는 막 다 줄 서더라고요. 네. 다음에 한번 가시죠.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케예요? 다음. 예쁘다는 칭찬 많이 해줄 때. 일단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아 되게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오. 근데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아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왜요? 아니 뭐 날개가 씨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싫다. 그런 족 같은 멘트 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낄 때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뭐 넷플릭스 뭐 요즘 볼 거 많이 없던데 뭐 보셨어요? 아 진짜 저 지금까지 저 정말 최근에 봤던 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이건 봤어요? 저건 봤어요? 이러면서. 다음. 상대가 망설이지 않고 계산해 줄 때. 이건 너무 족 같은데? 6번은 너무 족 같다.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야. 6번 너무 족 같은데? 팬가입 감사합니다. 내 줘 해 줘 봐 줘 돈 내 줘 씨발 이건 좀 너무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물론 티는 안 내겠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례하다. 대조로 갑자. 야 이거 너무 무례하다 진짜. 속으로 이딴 생각할 거 생각하면은 소개팅할 맛 싹 다 사라지겠다. 아무리 이뻐도 마음이 이뻐야지 씨발 속으로 졌단 생각을 한다고. 얼마 전에 카페에서 봤던 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여자랑 만났는데 여자가 그 빵 종류를 7만 원어치인가 시켜갖고 다 먹지도 않는데 하나하나씩 다 먹어보고 그러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랬대. 급했던 거야. 카페에서 맛있고 달달한 케이크는 먹고 싶은데 남자는 마음에 안 드니까. 자연스럽게 2차로 이어질 때. 상대방이 마방에 가지 않는 사람일 때.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애프터 문자 올 때.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매너 있는 남자를 좋아하긴 하겠지. 자기 이해해 주고. 근데 그게 콩깍지야 사실은. 처음엔 다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그 2차 아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청룡 열차. 6번은 지가 낼 수 있는데 계산적이지 않은 모습이 마음에 드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키우키우. 아.
아, 그걸 그렇게 이쁘게 포장한다고? 야, 그게 말이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상대가, 그러니까 이런 계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기 위해서 상대가 먼저 계산하려고 하고 그 계산을 맞췄을 때, 아, 그러면 그 다음은 네가 쏘냐? 그럼 그 다음 네가 쏴? 그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할 때. 그건 너무 포장이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마방구야. 서로 원해서 그냥. 아, 죄송해요. 아, 존나 웃기네. 아, 어감이 너무 웃겨. 마방구란 말이. 어. 죄송합니다. 네. 마방구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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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가 키우 키. 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준비물은, 남자의 준비물은 잘생긴 얼굴, 훈훈한 외모, 좋은 패션, 좋은 차가 아닐까? 술자리 통금 문제로 마찰 생긴 커플. 늦었으니까 들어가자고. 네가 분위기를 만들면 되잖아. 아이, 주위 형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래. 맨날 이런 식이지. 술자리 가기 전에 일찍 들어갈 것처럼 말해놓고 항상 새벽까지 마시고. 아, 이해 좀 해줘. 아이, 뭘 통금 시간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운동 끝나고 그냥 술 한잔 하는 건데 왜 그러냐. 누가 마시지 말래. 너 저번에 기억 안 나? 어?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우리 부모님도 안 그래. 우리 부모님도 왜 그러니? 어? 내가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뭐 신데렐라냐? 야, 잔소리 그만해. 싫어. 20분 남아서 자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2시 안에 전화해. 아, 진짜 너도 너무한다. 좀 그만해라. 그거 좀 그만해라. 아니 내가 마방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미안해요. 아니, 세상에. 아니, 뭐 내가 마방 가는 것도 아니, 내가 뭐 마방 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 마방 없다. 나. 아니, 난 너무 웃겨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실성할 것 같아. 아니, 뭐 내가 마방 가는 것도 아니고 친한 동네 형들이 수다 떨고 먹다 보니 늦어지는 거 너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아, 나 이게 너무 웃겼네. 죄송합니다. 예. 마방 좋아 죽네 비음신. 그냥 여자들은 알파남에겐 규칙을 부수고 베타남에겐 규칙을 내세움.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 알파메일? 저 정도면은 알파메일 아닌가요? 맞죠? 저 정도면 알파메일 같은데요? 예. 네. 아, 알파메일
그거 몰라요? 베타 메일? 예. 그 좀 수컷들 중 수컷들 중에서도 약간 상위권에 있는 수컷들 여자들이 봤을 때 그게 이제 알파 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사기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 아디다스 인스타 광고 현황? 근황? 일본 연예인 와타나베 나오미라고. 3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해주라. 시간 딱 좋다. MC 딩동 제가 자주 가는 그 횟집 집이 있는데 MC 딩동 선생 MC 딩동 아저씨 누님분이 예,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동생이 MC 딩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음주운전 적발돼서 9시간만 생방송 출연 강행. 음주운전 하셨구나. 아, 생방송 나가서 술 먹었었다고 얘기도 했었다고. 아, 그래요? My name is Atrani Mabango. 야코 슬렌더 VS 육덕. 마방 버서스 음주운전 코트의 선택은 여기까지가 딱 슬렌더 육덕 댓글창 켜놓고 이 고민만 5분째 하고 있는 내가 레전드. 저는 슬렌더를 좋아하죠. 저는 슬렌더 취향인 것 같아요. 육덕보다도 저는 슬렌더가 좋아요. 왜냐면 제가 육덕이기 때문에. 맞아요. 음향의 조화가 있다 그러잖아. 난이도가 있는 밸런스 게임. 친구 불알에 뽀뽀하고 금괴 받기 vs 안 하고 말기. 상금은 골드바 1kg 2개. 골드바 1kg 2개면 얼마야? 와, 8600 199만 9천원 8700만원 8700만원이래 골드바 1kg가. 와랄라 쌉 가능. 시발 딥스롯 가능. 다시도 가능. 코트 마방구 먹기도 가능. 현재 금 시세로 1억 6천 정도. 아 진짜? 아 두 개니까 1억 6천 맞지.
평생 마방 안 가게 가는. 원래 하던 건데 싹 가능. 저글링 가능. 코트형이면 함. 결혼도 하고 매일 핥아준 자신 있어. 골드바 내가 주고 가능. 남매 사이에 가능하다 vs 안 된다. 딱 여기까지만 볼게요. 휴가를 맞이한 동생, 휴가 계획, 오빠 집에서 호캉스 하기,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빠, 동생 대신 문 챙겨주는 오빠, 조수석으로 향한 오빠의 시선, 안전벨트 하라고. 오빠 여자친구 생기면 너 보여주잖아. 서로의 연인과도 다같이 친한 사이였으면 내 여동생이 남자친구랑 나랑 골프 쳤던 것처럼 서로의 연애사까지 깨고 있는 사이, 남매끼리 어깨동무, 또 어깨동무, 옷도 편하게 공유하는 남매, 뭐 해줄까? 몸에 밴 듯 자연스러운 스킨십. 사이가 엄청 좋네. 받은 만큼 티내는 오빠 자랑꾼. SNS에 오빠가 해준 것도 올리고. 맨정신에 참 어려운 멘트라고.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계속 네 무릎에 누워 있었잖아 이러면서. 저도 누나가 있는 입장에서 저거는 이제 굉장히 저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나한테 밥솥 뚜껑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 예, 119가 와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갔었거든요. 머리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때 기절했었고, 정확하게 주방에서, 예, 피가 흥건하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쓰러졌었어요. 정신 그때 기절했어갖고. 그래갖고 여기 땜빵 있어요. 예, 밥솥에 그 보면은 그 치치치치치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코 압력받아서 코 그거 떼고 그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쇠 부분이 여기를 뚫었어요. 예, 그러니까 찢겨진 거죠. 뚫은 건 아니고 두개골이 나간 건 아니고 찢겨진 건데 죽을 뻔했어요 그때도. 예, 그리고 여기 조그만 그 저 땜빵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쳐 맞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성징기가 오면서 컴퓨터를 서로 컴퓨터 주도권을 그저 이렇게 싸우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유혈 사태가 일어나곤 했었는데, 좀 2차 성징기가 오면서 제가 힘이 세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누나를 때리기도 때리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빅풋 킷으로 차버렸죠. 멀리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누나랑 엄청 싸우고. 컴퓨터로 마방구 예약하다 걸려서 뒤지게 쳐맞은 듯. 그랬어요. 프론트 킥 맞아. 그래서 때리고 맞고 많이 했었지. 서로 막 욕도 많이 하고.
지금 누나가 지금은 누나랑 사이 어때? 지금 누나가 내가 36이니까 41살이지. 지금 조카들도 있고 그때 누나랑 나랑 한창 싸울 때 나이가 된 조카들이 있는데 아 중학교는 아직 안 됐구나. 아무튼 10살 넘는 조카들이 또 있는데 지금은 누나랑 보면은 그냥 그렇지 별 얘기 많이 안 하고 가끔씩 명절 가족 행사 이런 거 있을 때만 서로 연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조카들이 이제 삼촌 집 놀러 오고 싶을 때 얘네들 게임 마음껏 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자리 내주고 그런 편이에요. 네. 나이 들면은 크게 말을 많이 안 섞긴 하지 아무래도 서로 간에 청라 살고 있어요 저희 누나. 예. 우리 누나도 재혼하고 우리 엄마도 재혼하고 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삼촌이 코트면은 좋냐고 창피한 삼촌이긴 하죠. 아무래도 제 생일 때 이렇게 조카들이 저한테 편지 써준 게 있었는데 링크 좀 줘봐. 내가 찾아? 매형이랑은 엄청 어색해요. 그냥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매형 레벨이 무려 귀라고. 매형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네. 지금 그냥 좀 가족 행사 있을 때만 얼굴 보는데 친해지기 어렵더라고. 왜 놓았습니까? 대면대면 하죠. 삼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촌 생신이시네요. 생신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랑 침대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촌은 무슨 게임 종목을 좋아해요? 또 유튜브를 많이 보나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무서운 거 많이 좋아하나요? 매운 거 잘 먹어요? 이번 편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받은 편지인가요? 또 삼촌 요즘 영상 많이 찍잖아요. 영상 안 찍잖아요. 그럼 그때 동안 뭐예요? 유튜버를 하기 쉽나요? 유튜버를 한 계기가 있어요? 만약 삼촌 유튜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리고 삼촌 저희랑 게임방 갔을 때 엄청 재밌었어요. 삼촌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집 가고 있을 때 삼촌이 농담으로 차에서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좀 별로였어요. 농담이라고 해도 별로였어요. 마지막으로 제 편지가 삼촌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신 축하합니다. 내리라고 했던 게 왜 그랬냐면은 그냥 귀여워서 귀여워서 조카들 보고 내리라고 했어. 이 뒤의 편지는 삼촌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었어요. 이 편지 읽고 저에게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건강히 같이 살아요. 생일 축하해요 삼촌. 앞으로 건강히 같이 살아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그 뒷내용도 삼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삼촌 오토바이가 위험하잖아요. 항상 조심히 안전운전 하세요. 뭐 이런 내용. 자식 낳고 싶다는 생각 안 드냐고? 책임감이 없어서 제가 제가 책임감이 없어서 자식은 못 낳겠어요. 저 방지 좀 바꿉시다. 조카들이 지금 12살? 네.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가?
그래서 남자의 여자인데 성현이랑 주영이. 주영이는 이제 여자인데 누나랑 똑같이 생겼어. 성현이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애들도 이제 그 나이 때에 비하면 좀 많이 철든 편이지. 하지 말란 거, 그러니까 뺀질거리지도 않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얌전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그런 편이라서 형 유튜버 세아로그님이라고 영상 본 적 있어? 오토바이 개쩔던데 형 건 얼마야? 여자분들은 저 같은 멀티퍼포즈 장르는 안 타요. 예, 일단 공차 중량 자체가 한 250kg 정도 되니까 오토바이 자체가 존나 무겁죠, 제 오토바이는. 예. 알았어, 오토바이 얘기 안 할게. 담배 안에 필게요. 행가이 고맙습니다. 형 담배 하나 피자. 핑크벨님, 왜 자꾸 같은 내용으로 채팅 쳐요? 읽을 때까지 하라는 건가? 일 이제 끝나고 와도 형 생방 중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유. 레드카니 어서 오고. 이제 일 끝났어 이 시간에? 고생한다.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 다 고생하지. 지금 날도 추운데. 코트시벌러마 이번에 현차 상반기 붙으면 천 개 직방 쏠게. 그때까지 사고 치지 말자.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블랑이요. 방송하기 전에 라면 하나 끓여먹고 밥 말아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야지. 거지 배고픔. 111kg 간다. 미스테리는 오늘 안 할 예정입니다. 예. 뭘 할 예정이냐? 모르겠어요, 저도. 예. 내일은 성지합창단, 그리고 내일 모레는 코우디 있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하나도 없네. 창렬 방송. 아,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할게요. 휴방보다 낫잖아요. 네. 이제 한마디 하네, 고준이. 맛있게 피네. 맨날 편하게 하잖아. 저 맨날 편하게 안 해요. 형 로잉머신 팔 생각 있음. 80 어때? 쪽지 보낸 콜? 그래, 80에 사가라. 쪽지 보내.
용달 불러야지. 민심이 미스테리다. 12번째 말한다. SUV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져가세요.